하나만 있어요? 네. 총 넷을 줬는데 하나만 있다고요? 하나밖에 셋은 어떻게 써요? 지웠어요? 흘렸어요? 없는데요? 네가 알죠? 내가 알아요? 자기 몸에 생겼을 텐데. 아, 유산 있죠. 애 넷이나 나요? 몰라요. 넷을 줬는데 하나만 게 없다니까 셋을 그럼 죽인 거고 죽은 거잖아요. 나쁜 기집애. 너가요, 엄마가. 그것도 다그 굉장히 큰 죄인지를 알고 사시란 말이에요. 죄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죄죠. 큰 죄입니다. 궁금한 거 물어요. 아들의 아이의 미래? 아이 미래도 있고, 제 미래도 복 속의 화 속의 복이 표현을 두고 싶어요. 신축년 한 해가 기준님한테. 그건 뭐든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복이라는 건 내가 창조해서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 내려받는 복도 있잖아요. 네. 그 내려받는 복이 묘하게 우리 기준님은 그걸 가지고 계세요. 귀신의 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돈은 떨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욕심에 기준이 있으니까 풍족하다고 느끼지는 않더라도 귀신의 돈이 참 많아요. 그 말은 꼭 필요하면 꼭 생겨. 어떻게든 생겨. 네. 그것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귀신의 돈이라고 표현을 제가 두는 건데, 금전적으로는 계속 늘어나실 거예요. 뭐세 같은 거 받아요? 아니요. 새로 주죠. 제가 임대료를 내긴 하죠. 무슨 일이에요? IT 쪽에 있어요. 저희 회사에 건너편에 우리 여기 동네? 있어요. 삼문물산 쪽? 네. 알아놨다고 너무 자주 오지 마소. 사실은 종교인인데 그래서 잘안 다녀요. 아니, 잘안 다니는 건 어쩌면 코드가 나하고 맞아요. 아, 진짜요? 네. 재밌게 놀수 있겠군요. 내 스타일이 아니세요. 스타일은 바꿀 수도 있고. 됐다 그러고 아무튼 저기 복수기의 화 속의 복이니까 건강 같은 거 많이 챙기시고요. 네. 건강만 조심하시고, 재물은 재물 같은 거나 하시는 일 쪽으로는 좋은 일이 있다면은 건강 쪽으로. 이건 뭐냐면 일에서 복수기의 화 속의 복이라는 얘기인데, 내 몸이 안 아파야지 일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일을 하면은 재화가 돈이 생기는데 내가 못해. 아파. 지금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김씨 기준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씨라고 하셨죠. 네. 누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움직이셔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죠? 뭐 입을 실룩거려. 그거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50년, 50년 후반, 50 후반까지 살면서 평생 있는 건데. 평생 그러고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슬프네요. 뭐가 슬퍼요? 근데 갈수록 나아지는 형국이니까 힘내셔 사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눕잖아요. 잠을 자잖아요. 깔아진다는 표현을 넣을게요. 깔아진다는. 잤는데도 12시간, 24시간을 잤는데도 몸이 가볍지가 않아요. 이부자리가 땡기고 침대가 끌어안고 안 놔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컨디션. 이게 기준님의 기운이 돈은 벌릴 수 있겠지만 돈을 못 벌게끔 막는 거예요. 몸 아프게, 기운 없게. 이해가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운동도 하셔야 되는 거고, 몸에 좋은 것도 새끼만 먹이지 말고, 보약 같은 것도 좀 먹고, 아까 같이 온 친구랑 응? 좋은 거로도 좀 먹으러 다니고. 은둔자, 저 친구분하고 같이 뭐 산으로 들러, 좀 바람도 좀 쐬고. 은둔자예요? 자, 근데 자기는 별로 안 움직인대요. 집에 있는 게 좋다대요. 몰랐네. 그래서 등산 모임에도 좀 나가보라 그랬어요. 그럼 남자 금방 찾아지니까. 자기도 거기 한번 같이 가봐요. 개떼같이 몰릴 겁니다. 근데 남자는 별로. 아무튼 몸 관리 하세요. 병이 온다는 게 아니라 기운이 없다는 거는요, 내 컨디션, 내 운세가 다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건강해야 돈 번다는 거, 건강해야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돈을 못 버는 형국으로 나오니까는 몸 관리하세요. 또요. 왜 관이 하나 치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아이가 무슨 일이에요? 학생인데요? 아이한테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신축년에. 관이 들어온다는 거는 일적이 됐건 아니면 자격증 같은 게 됐건 뭘 하나 받기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이한테. 감사한 일이네요. 그럼. 근데 그게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과거라는 것이 과거 시험 같은 거 보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아이가 사모관대라고 하죠. 그걸 쓰는 형국으로 비춰지니까. 제가 지금 작년에 민사가 하나 있어요. 아마 올해쯤 열릴 것 같은데. 그건 좀 마음 좀 내려놓으셔야 되겠네요. 억울한 일인데 억울한 일인데 억울한 형국으로 당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경자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러니까 작년 한 해가 굉장히 안 좋은 해거든요. 그건 뭐냐면 기준님 자체 운세가 되게 안 좋은 일을 생기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그냥 자기는 그냥 이렇게 머리만 한번 만졌을 뿐인데 다른 여자들한테 끼부리는 걸로 보이셨을 거고 그냥 구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을 건데 글쎄요. 그 일은 좀 억울한 일로 결론이 나아지지 싶어요. 그 안 그러려면 1년을 더 끌고 가시라고 해야 돼요. 어차피 민사니까. 1년을 더 끌어요. 왜냐면 3년은 가지 않을까요? 3년에서 5년 정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판단이 안 날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안 좋은 쪽으로 본인 억울한 쪽으로 계속 당하실 거니까. 근데 내년까지 끌고 가면 그때부터는 또 틀려집니다. 없던 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형국이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한테 어느 해가 어느 달이 좋은 기운으로 작용이 될 때 그걸 좀 현명하게 좀 잘 유용하게 쓸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종교인이시다 보니 뭐 왜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이 하시는 분이랑 몇 살이에요 그분? 아 저보다 2살 많아요. 자기가 6이라고 하셨죠? 네네. 그럼 용띠네요 그분? 네네. 그분 작년부터 운세가 치고 올라가는 형국이니까 7월 15일 생이에요. 어휴. 이름도 끝내줘요. 백중날 태어났다 그래서 백중이라고 그러던데요. 7월 보름 백중날. 승씨는 뭐예요? 김씨입니다. 참 그게 기준님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이 강하다는 거는 팔자가 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준님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같이 일하신 같이 하신다는 동업 개념인가요? 네. IT가 아니라 부동산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그런 쪽으로 보이죠? 아, 저요? 저는 인터넷 일을 하고 있고요. 쇼핑을 운영해요. 이런 조명 같은 거. 그 사장님하고는 조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원래 했던 거는 마케팅 분야 쪽이에요. 굵직굵직한 돈들이 많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하고 안 맞는 듯 하면서 맞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고집들 한승질들 너무도 성격이 강하신 분들이 만난 건데 서로 이 정도 건드렸으면 내가 그만 건드려야겠다. 서로 안다는 거. 이해가 가시죠? 이거를 고집해. 이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몇 번 쳤는데도 여기서 뭐 안 해. 그러면 그만 칠 줄을 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안 맞는 듯 하면서 잘 맞는 거죠.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 가정적인 것만 빼고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올라가는 형국이니까. 가정요? 가정이 평탄치 않을 겁니다.
평탄치는 않죠. 근데 그 가정이 더더욱 좀 다 남이 돼야 되는 형국이죠. 아, 자식도. 뭐 자식이 남이 되는 형국인데 뭐 여자 자리는 더하고 남자 자리는 더하겠죠. 그러니까 다 깨지는 형국인데 사업적으로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는 본인하고 막 같이 인연을 지고 있으면 괜찮죠. 괜찮아요? 같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두 분 다 강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부러져야지 끝나겠죠. 끝까지 가기는 힘든 거죠. 아, 둘이는요? 그분 그리고 지금 그분도 건강 같은 거 좀 잘 챙겨야 될 거예요. 잘 챙겨 먹죠. 불나지는 형국이니까. 그리고 또 그분 같은 경우에 뭐라 합니까? 그냥 무당으로 지금 박수무당 우리네 같은 과예요. 그분도 우리 기준님도 네. 기준님도 절대로 이런 쪽이 정말 이쪽으로 가까워요. 자기도 그분은 더더욱 가깝고 촉이 세죠. 그냥 촉은 그냥 자기들이 느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를 더 갖고 있거든요. 그 감이 뭐냐면 저와 같이 제가 모신 신령님들이 저한테 알려주듯이 본인들 몸주신들이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육감, 칠감 뭐 이러는 게.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너무 강해서 귀신이 보인다고 그러세요? 아, 심강해요. 그분 그게 내 박수무당 같은 급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본인도 가끔 누구한테 질 사람이에요 자기가? 네. 그 사람한테만 지잖아요 가끔. 그 아니. 이유가 그 이유가 바로 그분이 그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힘이 기운이 서로 비슷하면은 계속 티격이 있습니다만 조금 개비가 있거든요. 그분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하면은 힘자랑 서로들 싸우잖아요. 강아지들도 서열 싸움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사람들도 물론 남자가 힘이 세죠. 여자보다는. 그렇지만 이 기운이라는 거 가지고 있는 포스라는 거 이게. 그래서 그분은 거의 박수무 저 제 급입니다. 땅이 보이나요? 제게? 부동산 쪽으로. 그래서 보이나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아니 그리고요. 그게 그건 뭐냐면은 생일이 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5월 13일. 아침 8시에 안 적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그쪽만 부족하지 재복은 늘어날 거라고. 요 금년에 어찌됐든 신축년에 꼭 문서를 잡아요. 문서가 들어왔으니까. 아 그래요? 아니 조그마한 땅을 보고 있기는 한데요. 꼭 잡아요. 들어왔을 때 잡아야지 탈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그렇게 잡는 것이 나중에 노른자가 될 거고. 우리 애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애기인데 아직. 무인생 범띠잖아요. 24살. 전공이 뭐예요? 미술 쪽이에요. 이름만 대봐요. 백지웅. 지웅? 네. 지로울지 남숙거든. 이 산의 놈이라면서 기집애인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미 쪽 이런 거 미술 쪽 전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잘했죠. 아니면 음악 쪽이나 좀 아들이지만 여성스러움이 굉장히 많은 애기 때문에 새 그리고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착한데 날카로운 거. 이건 뭐냐면 섬세하면서도 이런 쪽 날카로움이 많은 거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많이 빌어주시고. 사연이 좀 많은 거죠. 아, 그 친구가요? 왜냐면은 엄마와 똑같이 그 외로움이라는 걸 타고 나왔기 때문에 친구도 많지 않습니다. 네, 친구 많이 안 만들어요. 지하고 딱 맞는 친구하고 만들어요. 은둔형이에요. 걔야말로 은둔형이에요. 집에서 거의 안 나가요. 많이 빌어줘요. 올해는 그저 건강 조심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자격증을 준비하는지 모르지만 아이한테 좋은 일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아들 같은 아이들 성향한테는 공무원 쪽 공부를 좀 하라고 권해주고는 싶습니다. 일반 회사 쪽에서는 엄마잖아요 자기가. 네.
일반 회사, 일반 회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서로 간에 경쟁도 있어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공무원들도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기 딱 이렇게 맡은 일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직업적으로 권해준다면 그 공무원 쪽으로 좀 하라고 권해주고 싶습니다. 일반 세상에, 일반 사회에서 이렇게 아이가 너무 약해요. 그건 뭐냐면 아이가 살아가면서 상처 같은 걸 많이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로를 만약에 잡고 있다면 그 밑쪽을 준비한 그쪽으로 간 건까지는 뭐 이해하는데, 그걸 직업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직업화하기에는 조금 그 정도까지는 안 보여져요. 아니에요. 그분 공부를 안 하길래 제가 그쪽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공부를, 그난 공무원 쪽 그런 공부를 좀 하라고 권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냥 구급이 아니라 그래도 좀 머리는 아이가 좋아요. 안 해서 그렇지 머리는 타고난 게 있으니까 진로를 아예 그런 쪽으로 좀 잡아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나 사내인데 여성스러움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미술을 전공한다고 하지만 저기 뭐야, 밑쪽 글을 더잘 쓰는데. 그 저런 그런 것도 괜찮죠. 근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어리니까 괜찮지만 뭐 미용 쪽 이런 것도 괜찮아요. 사람 미용이 아니라 애견 미용 같은 거 이런 것도 절대로 아니죠. 은근히 그런 데가 잘 맞습니다. 아무튼 공무원 쪽으로 더 권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반 세상은 모든 게 경쟁이 좀 약합니다. 경쟁이 약한 게 아니라 그런 삶 자체를 싫어합니다. 네,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 없는, 어떻게 보면 그나마 경쟁 없는 게 공무원 쪽이가 제일 무난할 겁니다. 아무튼 문서 잡으시고요. 내년에 어떻게든 문서 보인 거 잡으시고 건강관리만 하세요. 나중에 꼭 놀러 와요. 아, 네, 길 알겠습니다. 건너라면서요. 네, 저기 삼호부산 뒤편에 트위터 쪽이에요. 트윈타워 저거 저기 그 뒤쪽에 목자골목 쪽에 있는 거예요? 네, 거기 그거 보게요. 가자. 감사합니다.